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현장 교육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이 대구와 양평에서 재은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 교육이 이때까지는 제가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번 9월부터는 이제 6개월 과정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저 혼자 강의를 하던 것을 이제는 김재은 선생과 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강의하도록 하고 제가 보충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은 6개월 과정이고 한 달에 두번 해서 6개월이니까 총 12번 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두번 하는 게 목요일 날 하는데요. 이제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8월 29일 목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9월 5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달력을 보고 딱딱 따져보시면 될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딱딱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대구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분 내외 정도 등록을 해서 강의를 하면 딱 좋겠다 싶은데, 불행히도 요번에 이제 모집을 해보니까 양평에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5분 모시고 교육을 했고, 대구도 현재 5분 이 지금 등록을 이제 하셔서 인원이 생각보다 조금 적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두세 분이라도 더 등록해 주셨으면, 내지는 욕심 같으면 한 4~5분 더 등록해 주셨으면, 각각 대구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그런 이제 욕심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등록이 조금 저조할까 생각했을 때제 생각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 또 혹시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림으로 해서 좀 기간이 늘어난 게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시 줌 교육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들으시니까 굳이 현장에 와서 들으실 필요를 못 느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 생각도 되고. 근데 아마 어쩌면 제일 큰 요인은 역시 제가 4개월로 운영하다가 6개월로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전에 90만 원, 가족분들은 1인당 90만 원 받던 걸 1인당 120만 원 받게 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 원 받던 걸 1인당 80만 원을 이렇게 인상을 한, 이게 어쩌면 돈이 아마 큰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제가 생각해도 꽤 비싸죠. 돈이 지나치게 비싸서 저로서도 송구스러운데, 대신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 돈의 가치를 합니다. 충분히 돈을 내신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얻어 가십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하는데 좀 상담료가 제가 많이 비싸게 받아요. 상담료,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30분 기준 15만 원, 또 대면 상담은 1시간 기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으니까 다른 상담 센터들하고 비교하자면 많이 비싸죠. 근데 저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고, 우리 이제 상담 센터에 김재은 부원장 있고 김시우 부원장 있는데, 그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상담 센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시간에 10만 원 기준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상담 센터는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김재은 부원장, 김시우 부원장 전부 다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중에 임상 심리학이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 김재은 부원장은 이제 박사 과정 한 학기만 남겨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수료고, 우리 김시우 부원장은 박사 과정 수료를 했고 논문만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경력은 우리 김재은 부원장은 상담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고,
김시우 부원장 상담 경력이 한 8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상담 경력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담 경력의 거의 대다수가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 동장애 이런 쪽의 상담 경력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 상담을 상당히 잘한다. 제가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 동장애 이쪽 상담으로 특화되어 있는 상담센터입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심리 상담을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30만 원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이 현장 교육에 등록하시면 가족분은 한 분에 120만 원, 그리고 당사자분은 한 분에 80만 원인데, 현장 교육은 한 번에 4시간 교육 중에 2시간 강의, 2시간 질의응답이거든요. 소수 인원이 2시간 질의응답을 하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그리고 상담의 효과가 같이 곁들여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물론 이제 교육과 상담은 다른 것이긴 한데, 그래도 이 교육 시간에 충분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현장 교육이 충분히 그 가치, 값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중교육에서도 제가 요번부터는 지금 교육 교재를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쭉 유튜브에 쭉 올리고 있는 이 강의의 교재의 교환을 제가 한번 쭉 모아서 한 200, 한 몇십 쪽 되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요번, 지난주에 이게 나왔는데, 요번 9월부터 하는 제 중교육도 그렇고, 현장 교육도 그렇고, 그거를 교재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로 연락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한 권에 3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우편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래,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영상의 목적은 현장 교육에 등록을 좀해 주십사. 지금 생각보다 인원이 좀 적어서 대구도 지금 5분, 경기도 양평에서도 5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목요일 날 강의,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다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대구는 요번 9월 5일부터, 그리고 경기도 양평은 지난주 목요일인 8월 29일에 됐으니까 9월 12일 날또 다음번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2주마다 딱딱 이렇게 강의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5분인데, 제 마음에는 각각 한 두세 분씩이라도 더 등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처음 이 영상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상당히 비싸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책정하는 것이고요. 받으시면 그돈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현장 교육을 신청해 주십사.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재수강을 희망해서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셔요. 그래서 이 재수강에서 다시 들으실 때에는 가격을 절반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 과정에 원래는 120만 원인데 60만 원에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80만 원인데, 6개월에 80만 원인데 6개월에 40만 원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대구에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재수강자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양평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재수강하실 분들은 재수강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오붓하게 강의를 할수 있는, 강의하고 질의응답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1기부터 10기까지 제가 지금 배출을 했는데,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관심 있으면 다시 신청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